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희망이 되며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부 교단이 저지른 신사참배와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단 간 분열과 반목이라는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교계연합단체들이 모여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 통일을 간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십자가를 진 교단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회개하자! 신사참배! 돌아가자! 여호와께!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기도성회에는 교단과 세대를 초월한 교인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회개하고 그분의 때에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일제 총칼에 맞서 일사각오로 순교정신으로 항거했던 믿음의 선원들의 뒤를 따라 뼈를 깎는 각오와 결단으로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됨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세이든 교회 소광성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신사참배의 부끄러운 역사를 회개하고 3.1운동 정신, 순교 정신을 회복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이 시간 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지은 죄를 알고 끊사오니 주님의 이 시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열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연합단체와 교단 대표들은 참회의 기도에 이어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통해 이제는 하나가 돼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항일운동을 하다 순교한 김종근 목사, 양용근 목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추서패를 전달했으며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구약성